7장입니다. Hypothesis and Inference. 아마 통계에 관련해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중급 3년차에서 공부했던 통계 수업들을 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중급 3년차에서 공부했던 통계 관련 지식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파이썬 코드로서 우리가 공부했던 통계 개념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본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 옮기다 두었습니다. 먼저 플리핑 코인의 예제, 동전 던지기입니다. 투플 불러왔고 타이핑에서 투플 가져왔어요. 그리고 매수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normal approximation to binomial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는 n과 플롯입니다. 글자를 좀 키울까요? n과 플롯이고 그리고 리턴 되는 값은 투플이에요. 그래서 보통 n이라고 하는 것은 빈도, 횟수, p는 보통 probability예요. 뭐 바이노미얼이니까 바이노미얼은 뭐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yes 아니면 no인 경우의 probability의 평균 mean을 구하는 방식은 p 곱하기 n이고 시그마는 이렇게 구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동전을 100번 던진단 말이에요.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몇 회가 나올까요? 모르죠. 근데 동전을 100번 던지는 것을 100번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그 100번의 앞면들의 평균을 따지면 얼마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요 값입니다. p 곱하기 n이죠. 그죠? 그래서 동전 던지면 p는 0.5, 빈도 100번. 그러면 평균 어떻게 되나요? 50이 되죠. 그죠? 100번 던졌을 때 50이 딱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100번 던지는 것을 100번 반복했을 때 그 평균이 50번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맵플롯립에서 플롯 가져와서 노멀 CDF와 그리고 이쪽에 있는데 노멀 CDF 제가 CDF와 PDF를 적어놔서 위에다 이렇게 CDF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고 PDF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에요. 그리고 D가 서로 다릅니다. CDF에서 D는 Distribution, PDF에서 D는 Density라는 거 요 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ormal cumulative CDF는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었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이 X축에 있는 값들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뭐 Z스코어나 뭐 T스코어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Y축에 있는 좌표들은 probability예요. 그죠? 그래서 이 X축에 있는 값 각각에 대응하는 Y축에 각각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값들 이게 큐뮬러티브니까 이런 형태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 곡선 여기 우리가 잘 보던 겁니다. 시그마가 1이고 평균이 0인 경우 그럼 시그마가 2 범위 내에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점에서 선을 긋고 왼쪽에 B금을 쭉 치는 거죠. B금을 친 다음에 그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이 얼마 되느냐니까 시그마 2니까 95% 정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CDF예요. 자, CDF 그림을 그렸던 거 요거는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 노멀 CDF를 불러서 쓸 거니까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X, 뮤, 시그마 요 세 개가 아규먼트라는 거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롯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제가 이거 probability라고 했는데 probability가 아니고 percent입니다. 그죠? CDF, PDF일 경우가 이게 probability가 되고 지금 0에서부터 1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체, 그리고 파란색 선점 있죠? 파란색 선의 면적들 전체가 1이에요. 1이고 그리고 요 2가 쭉 올라가서 여기 만난 지점, 여기를 선을 쭉 꺼서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9.5가 된다는 거죠. 그죠? 9.5는 95%, 0.95. 0.9.5가 아니라 0.95. 그래서 95%가 요 면적에, 왼쪽에 있는 B금에 들어가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죠? 제가 확률이라고 얘기했네요. 확률인 경우는 density function일 때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normal CDF이죠. CDF라고 하는 것은 probability the variable is below a threshold 그러니까 어떤 normal CDF 그 자체가 바로
Normal Probability Below라고 하는 여기다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Normal Probability Below와 Normal CDF Function은 같은 Function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딱 껐을 때, 그죠? 2나 1, 1에서 이렇게 쭉 올라서 선을 쭉 끄면은 대개 68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6.8, 그러니까 68%, 6.8이 아니고 0.68. 그러면 68%가 요 면적, 요 빌로, 스레셜더 왼쪽 편에 있는 면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노멀 CDF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노멀 프로버빌리티 빌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노멀 프로버빌리티 어바브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선을 껐을 때, 이렇게 선을 쭉 껐을 때 반대편, 오른쪽에 있는 편이죠. 그러면 그죠? 그게 어바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1이라고 합시다. 파란색 선에서 1이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1 내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68%, 0.68이라고 합시다. 그죠? 0.68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왼쪽에 있는 면적이 0.68이란 말이잖아요. 선 껐을 때. 그렇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32%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어바브입니다. 그리고 BT는 뭐예요? BT는 low, high, mu, sigma 이렇게 4개로 받게 돼 있어요. 요거는 뭐냐니까 low, high, 중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과 2 사이의 면적, 0과 2 사이, 0에서 쭉 올라간 만나는 지점 여기 있죠. 여기는 정확히 0.5가 되겠죠. 50%. 그죠?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0에서 만나는 이 지점을 y축에 하면은 0.5가 될 거 아니에요. 50%. 그죠? 그리고 이것과 요 2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95%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0.95라고 합시다. 0.95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도 워낙에 지금 요즘 머릿속이 뒤죽박죽입니다. 러스트 프로그래밍 강의 녹화하고 있고 통계학 강의 녹화하고 그리고 또 저 펑셔널 프로그래밍 강의와 그리고 머신러닝 강의 4개를 동시에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지금 뒤죽박죽인데 일단 여기가 0.95라고 합시다. 0.95와 그리고 이 0이서 만나고 있는 이 0.5 사이의 간여 면적,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요것과 그러니까 여기를 노멀 빌로 이 값의 노멀 빌로로 구하고 0에 해당하는 노멀 빌로로 구해서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probability BT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멀 CDF는 노멀 CDF 두 개를 노멀 CDF가 바로 위에서 말하는 노멀 probability 빌로와 같은 말이에요. 같다고 해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웃사이더는 어떻게 되냐니까 또 그 반대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0과 2, 이 사이, 여기 0과 2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2 이상, 0 이하. 의 면적을 구하는 방식.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는 1에서 다시 아웃사이더는 1에서 normal probability between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